안녕하십니까. 구경 벚꽃비 유경 제 71회차 서경입니다. 오늘은 술천품 9장에서 16장에 하는데,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산다 해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요.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제 모습대로 낮추고요. 같은 땅과 빗물에도 종자와 싹이 다르고, 창밖 새들의 울음이 저마다 다르죠.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영사에 계실 때요, 라열 기국의 어떤 사람이 사람됨이 흉하고 미련해서 부모에게 불량하고 선한 이들을 업신여기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닥치자 해가 지려 흘 때에 불을 켜고 밤중까지 불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면서 3년을 지냈어요. 그래도 복을 얻지 못하자 다시 해와 달을 섬기면서 3년이나 절을 하고 주문을 외워도 복을 얻지 못하자 이제는 또 3년에 걸쳐서 초화향을 켜고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였지만 오히려 병이 들고 집안이 쇠폐해져서 번뇌를 하고 있었지요. 그때 마침 사위국에 부처님이 계셔서 여러 신들이 받든다는 말을 듣고 혹시 나도 가서 받들어 섬기면 반드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부처님을 찾아 친견을 하고는 그동안의 일들을 알게 됐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동안 그대가 섬긴 것은 다 요사스는 귀신이 아니면 헛개비들이야. 거기에 빌고 재지내기를 산 만큼 하였으니 그 죄는 강과 바다와 같을 것이야. 또한 그대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선량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잘난 채 뽐내고 삼독이 불꽃처럼 왕성해서 날로 죄만 깊어가는 것을 무슨 인연으로 복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만일 스스로 마음을 고쳐서 어진 이를 예배하고 공경을 하고 위의와 예절로서 어른을 받들어 섬기고 악을 버리고 선을 믿으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고 어진 이를 높이면 네 가지의 복이 날로 늘어나 세세생생 걱정이 없게 될 것이니라. 그 네 가지 복이란 첫째 얼굴이 단정한 것이요, 둘째 기력이 왕성한 것이고, 셋째는 안온하여서 평이었고, 넷째는 목숨이 늘어나게 될 것이니라 하면서 계속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신 이구복 종후 관기 보여 사분 미망일 불열의 현자니라. 신에게 제를 지내고 복락을 구하며 기도하여 원이 성취되기를 바라지만 바른 불법을 공부한 이에게 예배하는 것에 4분의 1에도 미치지를 못하게 되느니라. 능선 행례절 상경 장로자여 사복 자연중 생력 수의아니라. 능히 예절을 잘 지키고 선한 마음으로 늘 어른을 공경해 섬기게 되면 네 가지의 복이 저절로 늘어나게 될 것이니
형색과 권세와 수명과 안락함이니라. 그때 그는 부처님의 개송을 듣고는 기뻐하면서 머리를 조아려 예배를 하고는 온갖 번뇌에 덮여 9년 동안 죄를 쌓았나이다. 다행히 교화를 입고 이제 마음이 열렸나이다. 원하오건대 세종께서는 제가 사문이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개송을 하셨어요. 약인 수백 세 원정 불지게요. 불여 생일일 수계 정의선이라.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산다 해도 바른 생각을 멀리하고 계율을 안 지키면 단 하루를 살아도 계율을 지키면서 바른 뜻으로 고요함에 드는 것만 못하느니라. 약인 수백 세 사위 무이지요. 불여 생일일 일심 학정지라.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산다 해도 바르지 않고 거짓되며 지혜가 없다면 단 하루를 살아도 한 마음으로 바른 지혜를 배우는 것만 못하니라. 약인 수백 세 해태 불정진이요. 불여 생일일 면역 행정진이라.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산다 해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으면 단 하루를 살아도 부지런히 노력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것만 못하리라. 약인 수백 세 불지 성패사요. 불여 생일일 견미지 속이니라.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산다 해도 일의 성패를 알지 못하면 단 하루를 살아도 기미를 보아 피할 바를 아는 것만 못하느니라. 약인 수백 세 불견 감노도요. 불여 생일일 복행 감놈이라.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산다 해도 감노의 도를 보지 못하면 단 하루를 살아도 그 감노를 직접 맛보는 것만 못하리라. 약인 수백 세 불지 태도 의요. 불여 생일일 학추 불법요라.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산다 해도 큰 도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 단 하루를 살아도 부처님 법의 요체를 배우고 추구하는 것만 못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부처님의 바른 도와 진리만이 진실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잘 아시고요. 법구경, 비구경제 71회차 서기를 공부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